제1모직의 공모주청약이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삼성 SDS의 공모주청약 당시 그리고 상장 당시를 조금 떠올려 볼까요? 굉장한 경쟁률을 기록을 했죠. 청약 증거금도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거의 16조 원에 가까운 청약 증거금이 몰렸고요. 자, 여기서 남았던 청약 증거금들이 제1모직으로 많이 흘러 들어왔고, 게다가 이 삼성 SDS는 공모가보다 시초가 거의 두배 가까이 높은 채로 주가가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자면 조금 달라집니다. 굉장히 차익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현재 삼성 SDS의 주가는 거의 30만 원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과연 제1모직의 공모주 청약과 그리고 상장 이후의 주가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증이 높은데 우선 청약 경쟁률의 흐름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취재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 네, 제1모직 공모주 청약 열기가 첫날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표 주관사인 대우증권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으로 제1모직의 공모 청약 경쟁률은 16대 1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청약률이 30대 1을 넘어섰고, 하나대표증권이 22대 1, 대우증권이 10대 1을 기록 중입니다. 대개 공모주 청약이 마지막 날 막판에 몰리는 것을 감안하면 기록적인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제1모직의 공모가는 5만 3천 원이고 공모 규모는 올해 최대인 1조 5,237억 원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제1모직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데다 오너일가의 지분이 40%가 넘는 등 향후 기업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했던 M&A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삼성그룹이 신소종 사업으로 키워나갈 바이오 사업을 삼성전자와 함께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매력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삼성 SDS가 상장 첫날 공모가의 두배 가격에 시초가를 형성하는 대박을 터뜨린 것처럼 단기 차익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까지 제1모직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은 네 곳으로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수준입니다. 삼성 SDS 상장 시 목표 주가가 공모가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증권사들이 제1모직 기업 가치 평가에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진원 KTB 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모가 대비 주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과거 SK나 현대차그룹의 지주회사격 회사들의 상장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투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공모가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34배인데 현재 목표가 7만 원으로 PER을 따져보면 52배에 육박한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제1모직 투자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제1모직 공모주 청약은 내일 오후 4시까지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KB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하나대투자증권에서 실시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지혜입니다.